안녕하십니까. 엑소옵티비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호 태풍 고구마가 중국 잔장 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에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기준 일시는 6월 12일, 지금 15시 기준입니다. 진행 방향은 북서쪽이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쪽을 향해 하노이 쪽을 가고 있는 거죠. 북서쪽이니까 하이난다오, 중국의 하이난다오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행 속도는 시속 38km, 그다음에 최대 풍속은 초속 18m입니다. 그다음에 강풍 반경은 220km고요. 이 태풍 고구마는 일본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작은 곰자리, 이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예, 4호 태풍 고구마는 6월 10일 오늘 오후 3시경 베트남과 중국 하이난다오 일대 이 통킹만에서 발생을 했으며,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합동 태풍 경보센터와 일본 기상청 등에서는 이제 이 4호 태풍 고구마가 베트남의 북부에 상륙을 하면서 소멸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